Nice Game TV.세계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12강 비조 경기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아, 정말 훈훈한 모습이네요. 네, 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아, 또 이 자리를 관람해 주셨고 또 저희 직원과 좀 닮은 분도 네. 직접 와주셔서 아, 직원인 줄 알았어요. 원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그 좋아하면 닮는 법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일 시킬 뻔했어요. 네. 네. 근데 알고 관객분이라고. 뭐 네, 관객분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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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1회전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지니어 스텔스가 VTG 라운을 잡고 이제 제네스 툼과 진출전을 맞붙게 됐습니다. 그럼 양 팀의 먼저 엔트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출전 제네스 툼과 지니어 스텔스. 뭐 지네스테스는 방금 전 경기에서 일단 뭐 이 경기 때 좀 약간 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3경기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네스 스톰은 최근 경기 2무 1패입니다. 네. 제네스 스톰 입장에서 지네어 스텔스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네어는 반드시 깨부숴야 할 악연이에요. 챔스에서 그 팰콘스와의 경기에서 거의 뭐 팰콘스의 그 즐겜 모드에 어떻게 보면은 아, 당했던 그렇죠. 정말 그렇죠.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형제 팀인 지니어 스텔스를 이런 네. 중요한 경기에서 맞붙게 됐다는 거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탑 라이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추어 황석현 그리고 트레이스 여창동 선수입니다. 네, 황석현 선수는 이 선수도 약간 대세 챔피언 따라가는 챔피언 스타일이 있고요. 탑과 미드를 모두 잘하지만 일단 오늘 탑으로 나오고요. 챔피언 폭이나 뭐 스타일은 정말 너무 교과서적이라 네.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 없고요. 트레이스 선수 전판에 나왔듯이 탑사이언 같은 정말 변수적인 수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원래 멤버 이 라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국방 임무를 다하러 자리를 네. 비운 상황이죠. 네. 자, 정글입니다. 데이드림 강경민 그리고 액토신 연영모 선수입니다. 뭐 액토신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방금 전 나왔었고 데이드림 선수와 액토신 선수는 사실 되게 비슷해요. 분위기 타면은 종횡무진하는 것도 비슷하고 리신자르방 같이 공격적인 정글러 가져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최근에 요릭 정글이라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데이드림만 떠오르는 거는 리신자르반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두 정글러의 스타일은 굉장히 흡사하게 게임 내에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양팀의 미드라이너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신진영 그리고 훈 김남훈 선수입니다. 챔피언 보면 역시 그 아리가 핫하고요. 둘 다 미드 이지 쓴 것까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픽밴 싸움 정말 중요하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기당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문에 정글러의 호 한타 때 포지션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양팀 미드까지 확인해 봤어요. 원딜입니다. 에로우 노도현 선수 그리고 로드 최승엽 선수입니다. 네, 뭐 사실은 원딜러가 그렇게 돋보이는 경기가 진에어 경기도 오늘 없었습니다만 어찌됐든 1-3 경기의 승리의 원동력은 온라인 교전에서 상대에게 이겼던 거거든요. 한타에서 빛나지 못했을 뿐 안정적인 온라인이 경기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에로우, 로드, 둘의 싸움 역시 팀 전체 분위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자, 서포트입니다. 비빔밥 10초 컷 임혜성 선수 그리고 네. 아이스베어 권지민 선수 나 코멧 자신의 이름을 딱 코멧이라 아 그렇죠. 네. 그 보시면 녹색이 참 많아요. 그만큼 쓰레시 서포트 핫하고 네. 양 선수 모두 잘하기 때문에 쓰레시나 뭐 나미 같은 챔피언들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뭐 스타일 차이나 그런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언젠가 호흡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8강 진출에 올라갈 수, 8강 진출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네. 좋겠네요. 어쨌든 뭐 지네스테이스는 이미 세 경기를 치르고 지금 연속해서 경기를 그렇죠. 하는 입장이고 제니스톰은 네. 아마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언제나 이런 거는 사실은 반반이죠. 네. 그 웜업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전 경기로 몸이 풀린 뭐 그 지네스테이스 쪽이 유리할 거냐 아니면은 모든 걸 천천히 지켜보고 체력을 아껴놓은 제닉스 스톰이 좋을 거냐 이거는 경기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의 첫 번째 경기 픽배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스래시 벤. 스래시를 먼저 뱅했어요. 네. 리신 벤을 진행한 스텔스 입장에서 블라디부터 벤을 하고 벤. 들어가네요. 할 가능성이 높죠. 네. 슌벤 앨리스 리신 정도 긴장감 넘치고 있습니다. 지면 바로 탈락이고 2경 진출이니까요. 굉장히 네. 직관적이죠. 네. 이번 경기의 승자가 이제 내일 펼쳐질 온게임 내 챔피언스 프로스트 대 쉴드, 쉴드 대 프로스트의 경기 승자 맞붙게 되거든요. 그렇죠. 신지드벤. 일단 뭐 말씀드리면 이게 8강의 A조 첫 번째 경기는 네. 확정이 됐죠. NLB 그렇죠. 네. 나진 소드와 그리고 CJ 블레이즈가 NLB 8강 1일차 경기를 맞붙게 됩니다. 두 팀 중에 한 팀은 NLB 8강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승 대진이 8강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그렇죠. 자, 테페 카서스 벤. 오, 리신 앨리스 다 열렸어요. 네. 근데 양 선수들이 모두 좋아하는 뭐 이즈리얼도 네. 그쵸. 일단 자크. 자크가 지금 좋죠. 블라디미르와 신지드 둘 다 밴했기 때문에 정글러는 리진이 됐든 앨리스가 됐든 둘 중 하나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자크 가져간다라는 것도 네 지금 그게 괜찮은 게 정글러 챔피언을 셋 그 몬스터 챔피언이 세 명 있죠. 자르발, 리신, 앨리스 셋 다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자크를 가져와서 다른 걸 천천히 가져가는 것도 좋아하고 있는데 고민합니다. 리신 앨리스 약간 고민하는데요. 네 비빔밥 초컷 예, 재밌는 아이디어. 네. 비비는 게 시초인지 먹는 게 시초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리신. 네. 제닉스 스톰에서는 비빔밥 시초에 먹어도 되나 봅니다. 이건 약간 이기고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죠. 픽벤 싸움에서. 사실 뭐 앨리스, 리신, 뭐 자르반 절대적 우위가 없기 때문에. 네. 이즈리얼. 캐넨. 캐넨 가져가네요. 이즈리얼 캐넨. 저 이즈는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이즈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 광고가 중간에 잠깐 나가긴 했습니다만 나이스게임TV 유튜브 네. 채널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하기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 거 업데이트 되는 거 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게임TV의 방송 컨텐츠들 VOD들 외에도 저희가 만든 하이라이트 등의 영상을 계속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즉시 재밌는 영상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장안의 화제죠 샤코 영상이 지금 조회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샤코가 지금 굉장히 그 실버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네.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샤코와 그 플레이를 했던 분은 주아인마에 빠져서 지금 몸살이 왔다는 그런 네. 이야기도 들리고요. 아유, 영원히 몸살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분인지 몰라도 자 일단 케이틀린 나미 네 미드가 순경이 좋죠. 왜냐하면 지금 상대 미드가 이즈인지 이즈가 원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미드를 가져오는 게 지금은 진해 쪽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죠. 네 제이스 이러면 이제 미드 이즈가 아니죠. 제이스가 나와준다면 아리를 픽하는 것도 지금 괜찮죠? 그렇죠. 마지막 후선수 아리를 피들 이렇게 되면은 피드 스틱 서폿 네 되겠는데요. 일단 조합만 놓고 보면 지금 자크가 흥했을 때 막을 참만한 챔피언이 딱히 없긴 해요. 지금 아리가 제일 무난해 보이죠? 아리가 네. 아까 그 VTG 라운과의 경기에서도 1-3경기 아리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있어요. 훈 선수 역시 또 아리 대 제이스 윤회가 나가면 아리가 주도권 완전히 가져오기 때문에
아래픽 될 것 같죠. 네. 뭐 안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지금은 지네어 쪽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죠. 아래픽 합니다. 자, 리신 대 앨리스, 자크 대 케넨. 네. 결국 뭐 제니스톰 입장에서는 이즈리얼과 제이스를 활용한 포킹으로 상대의 체력을 좀 빼놓다가 상대가 자크로 시작되는 강제이니시가 왔을 때 그거를 피들과 캐넨의 장판으로 덮쳐버리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야겠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한타 구도를 저희가 경기 전에 설명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라인전 단계에서 이득이 한쪽에게 그냥 승기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정글러 싸움, 리신과 앨리스 1티어 정글러들 간의 싸움을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도 사실 1, 3경기 모두 그런 구도였거든요. 네. 한타를 넘어가기 전에 라인전 단계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래서 다시 주도권을 뺏어오기 좀 힘든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초반부터 착실하게 후반 한타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면서 기선을 제압할 수가 있을지 이제 양 팀의 문턱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한 플레이 중 하나가 제이스를 자크 라인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케넨이 이제 그냥 미드에서는 이런 거를 종종 보여주는 팀이나 선수들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염두에는 둬야겠고요. 21 영구 윤치나력 찍었어요. 네, 미드 제이스 제일 무난한 선택이죠. 네, 자 아리입니다. 성장 중 대통. 주문력 마관 성장 주문력까지. 1번부터 17번까지 다 훈 관련 드립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유, 훈수 좋은 날 훈능지동 훈겁지거 훈망성세 그만큼 훈리풀길 훈강불개 훈광석 훈삭당. 야 이거 재밌네요. 훈중분해 훈문사 훈감어 훈감어 좋네요. 훈해요. 맞아요. 네. 훈해요. 마지막 그래도 자신 있는 팀이네요. 네. 훈갓 21 영구 훈을 합니다. 데이드린 선수의 리신입니다. 중요 초반 초중반 중요한 키워드를 지고 있어요. 네. 갬빗에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재상 대기 시간 감소. 네, 쿨감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마방 빼고 이렇게 쿨감 쓰는 게 좋다라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걸 연구를 하고도 있고 인세 선수도 몇 번 대회에서 쓰는 걸 네. 네. 본 적이 있죠. 21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반부터 이제 10%가 넘는 쿨감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특성까지 포함해서. 자, 앨리스입니다. 공속의 마관 방관까지 쌍관입니다. 쌍관에 빨강론 일부를 이제 공속. 네. 네. 굉장히 앨리스스러운 잡스러운 세팅이죠. 921. 네. 피드 서폿입니다. 네. 주문력만 26에 마관 7.8. 푸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거 세팅의 탑 AP 룬 세팅 그런 세팅이죠. 영구 21 뉴틸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해줬네요. 네. 결국 케이틀린에게 평타 사거리를 잘 안 주면서 이즈리얼 피들이 라인 푸시 겸 압박 주는 식의 이런 플레이를 지금 제임스 스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미는 물리피해 11 만화 회복에 방어력 마법장. 회복이 좀 많아요. 반면에 평타를 좀 아이스페어 선수 자체가 아까 자이라도 그렇고 이렇게 평타를 섞어주는 세팅을 굉장히 선호하네요. 트레이스의 자크입니다. 방어력 25. 네. 마관 7.8. 방어 굉장히 높아요. 성 921. 저 세팅에 도란방패 들고 다면 사실 케넨에게 저렙의 구간에 크게 압박 안 받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지니어 스텔스와 제네스톰의 진출전입니다. 아까 경기와 무게감이 좀 달라요. 네. 이번 경기에 승리하는 팀은 이제 8강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지니어가 될지 아니면 제네스톰이 될지 지금부터 1경기부터 차근차근 승리를 가져가야겠죠. 기가바이트 함께하는 NLB 12강 비디오 진출전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B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진출전이에요. 어? 지네어 대 젤리스톰. 쑥 들어왔는데 모르죠? 엇갈렸어요? 이제 봤어요. 이제 내려오는 거 확인했네요. 양 팀 모두 와딩을 성공적으로 했네요. 서로가 만족스러워할 만한 와딩. 자, 그는 역시 도란 방패. 저것 때문에 이제 캐논이 간접 파형을 받았다라는 의견이 많죠. 네. 거의 모든 원거리 그 타솔 챔피언들이 하향을 받았죠. 기다리라든지. 네. 평타 위주의 견제가 좀 주요한 챔피언들이 그렇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와드로 아리 위치 확인했고 올라갔어요. 확인했을 것 같죠? 네, 와드로 보고 있죠. 마나 꽤나 많이 소모했네요. 그 은밀한 게임 교수 보면 허접성 편을 보시면은 제이스 대 아리 구간에서 제이스가 6레벨까지 굉장히 좀 큰 이득을 가져갈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이스가 이득으로 봐놓으면은 아리가 6레벨 찍고 나서도 제이스가 어느 정도 흔드는 구도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뭐 초반 체력 소진 분명히 잘 시켜놨으니까. 네. 수업? 라인 수업이에요. 라인서 겁니다. 네, 저거는 두 개죠. 하나는 수합을 통한 이득은 뭐 기본이고, 피드를 대동해서 언제는 카정을 갈 수 있다는 압박을 상대에게 주는 거. 근데 현명하게도 자크가 가요. 저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 이렇게 되면은 제이스 아리고드에서 제이스가 지금 이득을 받기 때문에. 아, 근데 자크도 아예 미리 와서 되게. 네, 미리 왔어요 여기 지금. 저 이즈리얼까지 바론이요. 큐?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큐 맞췄대, 먹었죠? 잡아야죠, 잡아야죠. 잡히셨죠? 잡았죠? 자크! 합류 굉장히 빨랐고, 나미가 비록 잡긴 했습니다만은, 리신이 말렸죠, 이러면. 이게, 리신이 애초에 먹은 것도 왜 먹었냐면은, 너무 패기있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니까, 순간 어떻게 보면 좀 적을 당황시키면서 먹는 것까지 좋은데, 퇴로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미가 먹은 게 마이너스가 아닌 게, 나미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파도선에서 축복을 통해서, 본인이 평타로 들기원 한단 말이죠. 게다가 탑에 자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갱가스 이런 식으로 슬러버면서 이런 식으로 갱이 되어나가는. 아이고 아파요. 점멸 뺐습니다. 게다가 아까 고정 데미지 룬이었거든요. 네. 나미가 레드에다가 파도선사의 축복 그러면 케이트린 견제가 아니라 나미 견제가 낫죠.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 니신이 한번 전사한 것 물론 뭐 자신의 버프가 남아있기 때문에 3렙 뽑아는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거 치명적인 게 양 선수 정글러들 성향을 보면은 마감을 진짜 끝까지만이거든요. 그렇죠. 극과 극이에요 이 선수들. 네. 이기는 게임 보면 다 정글러 흥하는 판이고 망하는 판을 보면 정글러 망하는 판이에요. 자, 커버 좋죠? 타이밍 좋습니다. 3렙 됐어요 그러면서 도신. 네. 이제 그나마 뭐 희망이라면은 앨리스가 좀 레벨이 낮았던 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라인 수학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 커버하면서 앨리스도 경험치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지네어는 지금. 자, 바텀 이렇게 되면 리신도 커버를 가주죠. 레드 사용인 나미 때문에 이거 싸움 쉽게 못 걸죠. 아르마한테 주고 잘 버팁니다 자크도. 진짜 잘 먹어요. 뒤에서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팽팽한 상황. 하지만 전멸이 빠졌다는 거 제이스. 이런 식으로 캐넨과 자크가 같이 좀 라인스톱 되면서 레벨링 무난하게 되면은 자크가 좀 웃거든요? 훨씬 낫죠? 네. 근데 지금은 킬이 쉽게 나오지 않은 타이밍인 게 맞고, 이제 5분에서 6분 5분에서 7분 사이 때 처음에 했던 와드들이 싹 지워지면서 이제 정글러들에서 출발하는 킬이 특히나 미드를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죠. 많이 빠르게 들어주고요. 자,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양 팀 모두. 글로브골드 네.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뭐 퍼블 차이라고 봐야겠죠. 제이스 안정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귀환 빠르게 타고 연운의 와드까지 사온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미드 와드 서로 신경 쓸 수 있는 구도는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초반에 이득받던 제이스의 이득이 어느 정도 좀 날아갔다. 다시 아리에게 주도권이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6레벨까지 거의 무난하게 왔죠? 집에 가는 거 붙잡았죠? 네. 킬할 수 있는 딜은 안 나오죠? 미니언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지는 기준. 탑 근처에 이럴 수 있고요. 좋습니다. 커버할 수 있는 딱 지금 그런 라인전이기 때문에 네. 골렘 먹고 탑에서 다시 커버 앨리스. 이런 걸 자연스럽게 같이 먹고요. 좋습니다. 정글러들 커버 한 번씩 하고 집 가는 것도. 지금 타이밍에 뭔가 킬이 발생 안 하면은 다음도 버프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8분 때까지는 중요할 것 같네요. 앨리스는 마관신 먼저 샀어요. 아리 로밍 체크됐죠? 근데 그냥 숨어있다가 다시 빠지는 척하면서 한 타이밍 늦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자크라 개공이 되긴 되는데 와드가 너무 앞에 막혀있네요. 네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런 식으로 대기 타고 하는 움직임들 자체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뒤로 빼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순간이 편해지니까요. 자, 그가 어쨌든 6렙 찍었습니다. 에틀리는 집 한번 가서 BF를 들고 왔고 이질은 아직까지 노템 상태. 젤리엇이 먹어주고요. 타이밍 꼬았어요. 리신이 지금 타이밍 꼰게 버프 컨트롤 타이밍. 네, 버프 타이밍인데 아니 예측이 되긴 되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아까 블루 갖고 했던 것 때문에 제이스 움직임도 그렇고 네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지네어 입장에서 이게 지네어가 머리를 조금만 잘 굴리면 알 수 있는 게 아까 리신이 카정 갖다 죽었거든요. 블루를 늦게 먹어서 블루가 늦게 나온다는 걸 알아요. 자 그리고 아, 전면. 야, 잘 찼어요! 근데, 와,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잘 빠졌어! 물의 나무까지! 리신 물의 나무까지 맞으면서, 야, 네. 이거는 거의 발차기 나오는 순간 이거 잡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 좀 봐야 되는 게, 이러면은 탑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조조조? 자, 정화까지 썼어요. 야, 네. 잡지 못합니다. 게다가 앨리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커버도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캐넨 군과 리신의 첫 어떻게 보면 좀 회심의 갱킹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리 움직임이 중요해졌죠? 움직입니다. 올라가고요. 알아요. 다시 왔어요. 자 남이 우리가 피했고 아 네 음파가 피했어요. 음파 피했어요. 캐네스턴. 자 하지만 남이 아직 5레벨. 네 더 이상 못 쫓아가죠. 자 지금까지 집요하게 바텀 노려주고 있는데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나진 나진이 아니라 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아리 많아왔어요. 아리 많아왔어요. 네. 이거 체력 빼놓고 블루 카정은 아니네요 보니까. 네. 지금 우리 피들 존재 때문에 블루 카정까지는 쉽게 생각을 못하네요. 훈 선수 아리 참 엄청 공격적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깔끔합니다. 안정적이죠. 네, 항상 타워 압박 주고 로밍도 깔끔하고 찾는데 케이트는 이어서 정화까지 쓰면서 확거리 벌리고 네 마지막에 푸신 날아온 거 정화까지 바로 정화로 그리고 그래가고 뒤에 깨알같이 네, 리신 맞은 바람에 나가지고. 따라올 수가 없었고요. 처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크가 와서 드래곤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보타가 밀고요. 저까지 케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킬 발생 없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이게. 네 아 바톤 집에 가네요. 얘는 탑 밀어야죠. 어 물렸어요. 봇봇봇 빠지고요. 이거 너무 열심히 따라가면 지금 전면 캐릭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빨강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2차 압박 가는데 어 정중까지 쓰면서 네 이거는 라인 뭐 미는 것도 있고 오는 챔프 체크도 있고요. 네 일석이조죠. 빨리 불러드리는 거죠. 아리템이 너무 잘 나오는데요?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왔고요. 그 투패할 때도 그랬는데
파밍을 조용조용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훈 선수